역사는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저희가 주체 사상을 배울 때 저희가 그것을 내면하나요? 저희가 빨갱이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수능에 그런 수능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그래도 수능 부담을 늘지는 줄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수능 부담을 줄인다고 이야기하고 선전을 할 거면 수능을 보고 준비하는 우리 중고생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12살도 실시간 수능 아닙니까? 안창호 선생님인데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게 된다면은 이 분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한다. 이 과거의 행적이 부정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독재적 발상 처리하라! 획일화된 국정교과서 거부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라! 네, 이렇게 많은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정부는 역사를 쓰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수많은 집회들, 아직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계신 많은 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정교과서에 쓰이게 된다면 과연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되게 될까요? 만 개의 역사가 만인에 의해 만 개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인데 이런 역사를 획일화하려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도들이 뿔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뿔을 착용하였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골수 정복 세력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집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큰 함성과 같이 앞에서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권력 위한 교과서는 필요 없다. 국정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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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국정화를 굳이 진행하면서 국론을 통합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원래 민주주의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해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5년대 정부가 어떻게 5000년대 역사를 바꿔요. 말이 안 되잖아요.